안녕하세요. 이벤트 영상입니다. 제가 저번 영상에서 GD포스 드리는 이벤트를 19일에서 21일 사이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제가 그 유튜브 정책 바뀌는 거를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일정을 정해버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좀 일정을 좀 앞당기게 됐습니다. 그때 제가 알림 신청 해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뭐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정책이 바뀌어서 그러는 거니까 예, 이해해 주십시오. 일단 오늘 드릴 상품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GD포스 270자이고요. 상품은 안에 있고, 제가 좀이 크랙, 혹시 크랙 때문에 좀 대출 좀덜 만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고, 그다음에 제가 이것만 드리기 좀 죄송해서 이거 조던 원 모델이거든요. 디파이언트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뭐, 그렇게 구하기 힘든 모델도 아니고요. 뭐, 비싼 제품도 아닙니다. 나온 지는 조금 되긴 했는데, 제품은 나이트 제품이고요. 사이즈는, 265 사이즈입니다. 요즘에, 오프라인에서 응모할 때 이제 드레스코드 같은 거 하잖아요. 뭐, 조던율 하실 때 그냥 막 신고 가셔도 될 겁니다. 첫 번째 추첨에서 당첨되시는 분은 GD포스 드릴 거고요. 두 번째 추첨에서 당첨되시는 분은 이 제품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, 그리고 제가 그때 GD포스 255 사이즈를, 다음 이벤트로 말씀드렸었는데, 이게 이벤트, 그러니까 유튜브 정책 바뀌는 게 지금 현재 텍스트 상태로만 나와 있어서, 제가 정확히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, 뭐 이벤트 같은 거 정상적인 이벤트는 된다는 분들도 있고 뭐안 된다는 분들도 있고, 뭐 불법적으로 뭐 업체를 통해서 이제 주장하는 그런 걸 걸러내기 위한 뭐 변경이다 뭐 그러신 분들도 계셔서, 정확히는 이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될지는. 근데 지금 좀 찾아보고 하니까 뭐 공공기업이나 회사 같은 데서는 뭐 1월 달까지도 하는 이벤트를 하는 곳들이 있어서, 일단은 10일 지나봐야 뭐 어떻게 될지 알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뭐 알림 뭐 해제하지 마시고 알림 켜두시면은,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은 다음번에는 요 255로 하겠습니다. 이해해 주십시오.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뭐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, 될수 있으면은 뭐 할수 있다면은 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요. 알림 뭐 해제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봐 주십시오.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, 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.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. 그냥 편하신 대로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.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저도 이제 채널 이름도 좀 변경을 하고, 편집도 좀 배워서 내년에는 좀더 좋은 상품으로, 좀더 보기 좋은 채널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한 해도 감사드리고요.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